탑과 정글 쪽에서 오! 이거 네. AP 정글이 필요해. 네. AP 정글 젤리. 어이! 젤리 젤리. 자크 선택. 자크는 확실히 후반 밸류를 올려주기에 굉장히 좋은 픽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딜러들 입장에서 그냥 자크는 짜증나는 친구예요. 맞아요. 잘 안 죽으니까. 그래서 좀 마크 좀 해보겠다. 일단 간단하게 포지션 잡으면서 힐러스 쪽도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 광동 플스의 마지막 선택은 바로 브라움인가요? 브라움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TRX와 광동 프릭스, 광동 프릭스와 TRX의 경기 양 팀의 리스트 팀이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뭐 무지막지한 진영 파괴력과 탱킹력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렇죠. 단지 자크가 프로싱 기준으로 한 번씩 나왔을 때 꼭 좋다가 이제 약간 말아먹는 경우가 언제냐면 한 번이라도 잘못 뛰면 중후반이 넘어가서 그땐 이제 그냥 날아갔다가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혹은 점프가 날아가다가 캔슬됐을 때. 그렇죠. 그때가 네. 진짜 위험해지거든요. 한번 이렇게 찔러보고 싶어하는 것 같거든요. 걸리긴 걸렸는데 그냥 뭐라도 빼겠다? CC 연계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성 네. 맞춰 놓으면서 쫓아가면서 끌어내며 이러면 쫓아가면서 이러면 한 방에 쫓아가면서 쫓아가면서 전멸 쫓아가서 진짜였어요. 한글 와 점멸도 빠졌고 영재가 그냥 두 바퀴를 돌려가는 게 아니라 한번 찌르러 간 타이밍에 좋은 성과가 나왔죠. 완전 그래서 라스카 선수의 분노 관리가 정말 좋았네요. 네 그리고 바텀도 이러는가요? 바텀도 약간씩 한번 건드려 줍니다. 이번에 배를 한번 때려보는데 배를 한번 때려봅니다. 우리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살짝 길로 수 있었고요. 일단 뭐 사고만 나지 않으면 결국 수학에나 스타트인 자야 입장에서 나쁠 게 없는데. 네. 그리고 자크의 경우는 어지간하면 안 죽는 챔프라서 네. 뭔가 액션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혹시 스틸이라도 좋았는데 이거 웬만하면 밀어요. 두 먹고 도망갈 생각하면 되는데 과연 점프 뛸 생각이죠? 그래서 이거를 연계시키러 연계시키러 좀 놔 죽어라! 죽어라! 크로커를! 네 그래서 젤리 상태! 결국 잡았어요. 네, 누가 먹을 건지 아트가 먹나요? 네. 벨벨벌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오이 무빙으로 아주 볼 수 있는 게 아닐 것 같거든요. 힘들죠. 네, 그래서 마오카이가 동선이 뭔가 좀 붕 뜨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네. 위로 움직임이 가다 보면 이기고 있던 바텀도 집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광도 프리스 입장에서 네. 뭐 사실 바텀을 엄청나게 크게 이기고 있던 것도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그래, 대훈이 지금 내리고 있는 내 자체 오리야 역으로 역으로 이러면 나머지 영재 다리 근데 멀리 뛰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자크가 훅 날아오니까 비처럼 떨어졌습니다. 네, 어떻게 저런 거 예상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서포스 같이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트위스트 하나 봅니다. 와. 뭐 여차하면 그냥 네. 다이브가 바로 보겠다는 것 같아. 이건 병사네요. 뛰면서 그냥 이거를 점유로 피했고요. 아니 현란한 무빙. 아니 이걸 이런 식으로 다이브하면 진짜 아, 당하는 입장에서 진짜 뚜껑 열리는데요. 열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턴이 밀리는 건데 미드도 사실상 깨지기 직전인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치 자체도 전력이 대치하는데 잘 피했어요. 그래도 내려와 있는 레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비면 되거든요. 좀 비비면 받아치는 데는 또 굉장히 좋은 조합이고 근데 옆구리에 일단은 페이트가 생기고 있습니다. 전령은 일단 방을 하고 있고요. 네, 레넥톤이 올라와요. 네. 최대한 탑들이 서로 순간이동이 없기 때문에 레넥톤이 이제 맞습니다. 뛰어오면 변수가 되거든요. 이게 펀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먹고 빠지겠다는 생각인데 근데 지금 자크가 점프 뛰면서 스킬 할 수도 있고 자크 위치가 잡혀요! 아 이러면 난리 나는데. 여러분 들어가면서 이러면 난리 됩니다. 뒤에 파울 어렸는데요. 그리고 레넥톤 도착. 그리고 레넥톤 라스카리 미끄러지. 점프 뛰는 애들이 많아요. 불독도 역사 사라집니다. GRX. 이게 잘 안 나온다 그래서 꼭 그게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크 같은 친구들의 필살기가 일단 뛰어 들어간 다음에 이게 파동을 받았어요. 약간 그런데 바운스를 갑자기 옆에서 이게 무슨 바운스를 왜 바운스 심장이 바운스 네. 배경음악이 들리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결국 두두가 잡힙니다. 레넥톤은 탑인데 네 먹을 만큼 먹고 있어요. 그럼 광동 프리스는 또 결단을 내리나요?
근데 레넥톤 순간이동 있는데. 근데 이게 자야가 없다고 해서 원거리 딜러가 없는 게 아니라서. 네, 레넥톤 순간이동 네, 있는데. 애매하게 뛰다가 진짜 난리 날 수 있어요. 퇴로가 없는데 이러면. 그리고 또 자크. 자크. 그렇고. 이러면 두 명으로 라스트 맞춰가고. 아니다. 이러면 또 난리 나는데. 또 이거 있는 거 같습니다. 태어비로 난리 납니다. 물렸어요. 다 쏟아버립니다. 자크, 렐, 레넥톤 전부 다 예쁘게 맞았죠. 이거지. 선착순. 그래서 그 그림 그대로 레넥톤은 상대할 수 없어요. 또 뛰어요. 예. 그래도 한번 어떻게 좀 강제로 밀어내자. 그런데 이게 자야세. 상황이 숙고 있어요. 마음이 급해서 어쨌든 몸이 좀 많이 쏟고 있어요. 그렇죠. 스카리 강치로 또 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아래쪽에 일단 묶을 수 있어요. 일단 레넥톤이, 레넥톤이라도 잡고 싶은데 나가고. 트리스타나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빨리 빠져야 돼요. 아니 프리스. 이거를 뇌지탕으로 좀 녹이고 싶은데 누구를. 네. 자꾸 왔다 갔다 버리니까. 달려들 아래를. 밀어내게 되고. 그 누구를 때릴 거예요. 자크 때릴 거예요. 들어요? 네, 누구 좀... 때릴 거예요. 많이 적극적이에요 자크가. 그나마 뭐 받아치는 데 있어서 사상 잘 안 나왔고 뭐 잘 싸웠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한데 어차피 이러면 현상 유지에다가 라인 관리는 또 안 되거든요. 계속 봅니다. 계속 불편하겠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뭐가 소리가 궁금하지? 있어요. 궁금하지? 야! 소리야! 떠들어갑니다! 진행시켜! 여기는! 진행시켜! 완전 클럭! 시원하게 어떻게 막아요 저걸. 그럼 막죠. 유리한 게임에서 자크 점프 막 뛰는 건 진짜 그거는 디제스터입니다. 와, 자크의 존재감이 정말 하리복급이네요. 그렇죠. 뭐 어디서 어떻게 뛸지 몰라요. 네. 네, 즐겨가지고 다 뛰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거 하리복가 갑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점프. 뛰어. 그냥 아무렇게나 또 뛰고 또 뛰고 또 달려요. 머리끼리 머리 맞추기 미팅하고 또 뛰죠. 앞으로 태우죠! 페이타! 쓸어버립니다! 에이, 서퍼 뛸게 이거 그냥. 뛰었어. 야, 땡겼어. 제너플. 나이스! 경기했었을 때 어떤 지기가 여러 경기에서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면 불리한 팀이 할 수 있는 거 우루루밖에 없거든요. 가나요? 우루루 낚시. 근데 이것도 뭐 누구 잡기 쉬운 친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냥 혼자 오는데. 그래도 레넥톤이랑 점사. 아, 이건. 근데 친구들 일단 봐요. 일단 시간을 누가 확인한 거든요. 레넥톤 빨리 레넥톤 가요. 레넥톤 또 오는데. 레넥톤 앞에 또. 또 끝납니다! 또 끝납니다! 절망적인데요! 그리고 트리스타라도 아~ 예~ GRX! 나 자크야! 몰랄 뻔 했군요! 아니면 정글도 잡혀! 자, 밑에 또 나갑니다! 또! 들어가도 돼요! 그냥 막다 들어갑니다! 들어가! 그냥 들어가! 뭐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다 비벼 그냥! 시원하게 집어넣어! 그럼 이걸 태훈이 다 잡아야 되는데 또 뛰어요! 태훈이랑 불독이 다 잡아야 되는데 땡겼어요 이거! 태훈 불독이 다 잡아야 되는데 일단 전설의 페인트 떴고요! 이거! 레라나 잡은 겁니다, 레라나. 아니, 그래서 광동의 꿈을! 사라지길 보식 전! 원래 상대 꿈을 잡아먹는 게 또 꿈간의 싸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드디어 캐쳐! GRX도 꿈이 있거든요! 그 꿈을 먹고 끝내길 보식 전입니다, 경례하셨어요.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치즈! 또 나와봐. 나 타 뛸게, 이번에. 어. 우리 타 뛸게. 나 타. 앞에 거 쳐봐, 앞에 거. 나 뒤가 살짝 안 나와. 한번 빼면. 앞에 있다, 잡았어. 나 W 쳐. 제리, 이제 높을. 아지라. 제리 봐봐, 제리. 제리 잡았어. 나 죽었어. 예, 아트 높을. 오케이, 던질까 말까. 아트 다이브 된다. 해보던 거. 갈게, 던질까 말까. 한 길어, 아트 IQ 보임. IQ 그냥 안 맞네. 아트 높을. 뒷모빙, 평타. 오빠 죽었어. 때려. 아이, 평타. 나이스. 안 죽는데? 아까 이거 패시브 있어서 다 되지 않나? 그러면 아토메디플 패시브 안 써줘 타워에. 아 좋은데? 아이 좋은데?